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이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열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졌다 그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열중을 가지고 일하는 마음이 열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열정이라는 열은 더울 열자예요. 더울 열자. 그러니까 막 이 어떤 뜻정자니까 어떤 뜻을 이루는데 그 일만 생각하면 막 몸이 확 달아오르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불일도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열정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막 어떤 일을 할 때 막 의욕적으로 열심히 있으면 뭐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그 일에 대하여 상당히 굉장히 대단히 열정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금년에는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금년에는 살림살이가 좀 어떠셨나요? 좋아지셨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의 창설자인 그 김용기 장로님이 늘 하는 말 가운데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림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살림을 잘한다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관리해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걸 살림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들어오는 건 얼마 없는데 카드로 다 박박 긁어가지고 씀씀이가 헤퍼서 늘 빚만 지고 남한테 막 돈 좀 빌려달리러 이렇게 구걸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적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살림살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수입은 많은데 써야 될 때를 쓰질 않아요. 죄 짓고 향락에 빠지고 엉뚱한 데 돈을 써요. 이거는 살림살이를 잘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물질이 수입이 있어도 그 물질을 쓸 때는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을 키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데 쓰는 물질은 참 가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죄 짓고 못된 곳에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살림살이를 잘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제대로 벌 줄도 알지만 제대로 쓸 줄도 아는 사람이 살림살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역시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 물질적인 것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익과 지출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냐면 수입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도 받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응답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또 병든 사람은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데 이게 받은 것 없이 막 일만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번아웃 됐다 그래 탈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감은 있지 들어오는 은혜는 없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 받을 때는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섬겨야 될 때는 섬김도 이게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걸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입을 영어로 얘기할 땐 인컴이라고 얘기하고 지출을 영어로 얘기할 땐 아웃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살림살이를 잘하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생명의 바다라고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를.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도 많고요. 거기는 그 호수에 이제 굉장히 호수가 바다와 같이 넓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물들이 탁 들어와서 막 그냥 물고기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이 흘러서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사해 바다를 우리는 뭐냐면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서 사해라고 그래.
근데 왜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냐? 그러면 그 바다는 물이 나가질 않아요. 그냥 고이기만 하는 거예요. 고이니까 여기서 자꾸 햇빛이 내려쬐가지고 그 물이 뭐냐면 염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간수물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해를 성지순례를 가보면 들어가 보잖아요. 들어가면 그 물이 얼마나 짭니까? 거기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가서 들어놓으면 그냥 떠요. 둥둥 떠요. 화도 염분이 강해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 또 뭐 뻘이 거기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도 성지순례 가니까 우리 교인들도 여자고 남자고 뭐 뭐도 한다고 짓 바르더라고. 이렇게 시커멓게 바르고 얼굴도 막 바르는데 난 우리 집 사람도 바르는데 난 귀신이 왔는 줄 알았어. 막 발라요. 근데 그렇게 바르는데 거기서 만약에 눈에 그 물이 들어가면 감당을 못해. 쓰라려가지고. 너무 짜니까 물이. 그래서 그 물 나올 땐 옆에 물이 있어서 거기 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곳에 가서 눈 잘못해가지고 물 들어가서 막 쓰라렵다고 펄펄 뛰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다른 물질이 다른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입이 오고 나감이 이루어져야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지출을 해야지 변비가 생겨서 지출이 안 되면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지출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지출이 안 돼서 배가 뻘록 나오면 이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사람이 먹을 때도 수술 오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가스가 나가야 돼요. 가스 나가야 먹는 거. 그거 안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평상시에 이렇게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이거. 괜히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오면 그냥 해. 괜찮아. 제가 우리 교인 하나가 수술을 받았는데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안 나오는데 막 나중에는 배가 이렇게 부풀어. 그분이 당뇨가 있는 분을 수술시켰거든요. 근데 그 수술비를 제가 대줘서 시켰는데 나중에 이게 호흡이 가빠지니까 당장 원망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수술시켜서 우리 남편 더 살 건데 죽는다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가스가 안 나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막 이거 하나님 방귀 끼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 데서 별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별 기도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그 사람 가스 나오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다 했어.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기도했어요. 주여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가스여 나올지어다. 나 솔직히 기도하면 방구가 나올지어다 그랬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이게 창자가 움직여야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재밌는 얘기하고 막 웃겼어.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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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피익 하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살았어요 그분이. 근데 이 웃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웃는 게 세포 속으로 산소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니 웃으니까 이게 꼬맸던 게 터졌더라고. 그러니까 이 웃는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여간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정상적으로 돼야 그게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건강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바울에 대한 말씀을 준 건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도 정말 열정 있게 받아들이지만 그가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열정 있는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열정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정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전도를 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바울의 꿈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 속에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평신도 지도자도 나오고 이 전도가 막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자기 힘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할 때도 뭔가 자기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열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일도 성령이 내게 와야 그것이 바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칼럼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거기 세계적인 성악가로 알려진 토마스 크바스토프라고 하는 성악가가
이 사람은 엄마가 입덧을 할 때 입덧을 가라앉힌다고 해서 약을 먹어요. 그 약을 먹은 게 뭐냐면 탈리도마이드라고는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은 것이 그 아이의 영향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그 장애가 돼요. 그래서 키가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팔도 자라다가 말아요. 그래가 팔도 조그마하고 키도 전체 다 큰 게 1m36인데 동영상 사진 좀 띄워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손가락도 7개인데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 키가 1m36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꿈이 뭐냐면 내가 노래하고 하는 게 꿈이야. 성악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을 갑니다.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하노버 음악대학에 갔는데 그러니까 손가락도 저렇고 이게 팔도 자라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다 말한 이 사람 보고 피아노를 치라니까 피아노 칠 수 있어요? 못 치니까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노버 대학에 법대를 졸업하고 자기 꿈을 접을 수가 없어서 16살 때부터 자기는 계속 음악을 배워요. 음악을 계속 배우는 게 그 음악을 배우면요. 여러분 글쎄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인컴이 되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기 음악을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자기 꿈을 그동안에 배운 거를 막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그 방송국 음악에 가가지고 그 공영방송에서 독일의 ARD 국제음악 경연대회에 가서 성악 부분 1등을 하게 돼요. 이분이. 그러면서 지금도 보면 그 성악가로서 최고의 상이라고는 그래미상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잘하긴 그렇게 사는데 노래를 배우니까 이 노래를 얼마나 잘해요. 우리 노래 조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한번 들어보면 이 사람이 노래, 목소리가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잠깐 그 집에 가서 좀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이걸 감상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분이 이런 노래를 통해서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데 이분이 육체적으로 상당히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신체적 장애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지만 이분이 자기가 성악을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을 땐 그것이 자기가 열심히 그냥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열정을 자기가 발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훈련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거죠. 역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오는데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자, 여기 성경 말씀 17절로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의 가장 서쪽에 있는 거기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편만하게 어려움 없이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길거리에 버려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느 곳에 세워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도 그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사역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거든요. 목회와 목양의 차이가 뭐냐면 목양은 한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 25일 날 우리 박대모 전사 전라도 광주에 이제 광주 예수 마을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이렇게 얻어가지고 갔는데 너 크리스마스 날 얼마 몇 명이나 모여서 예배드렸어? 그랬더니 목사님 7명입니다. 7명 그래. 어이 어떻게 7명이나 야 시작한 지 벌써 한 두 주 세 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7명이냐 그랬더니 저와 제 아내와 제 아들과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왔었대. 어머니가 거기 왔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둘, 그 건물에서 관리하는 사람 하나 가지고 7명이 예배되는데 얼마나 귀하게 예배되는지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이 사람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이 목양의 사랑, 한 영혼의 사랑은요, 자기가 직접 목회를 해보지 않으면 그 목양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목회는 그냥 사람 모여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목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죠.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원래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철학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자기가 그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신전에서 거기가 이제 철학을 논하는 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아테네 신전 안에 가보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특이한 기술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거든요. 음식을 잘한다 그러면 당신은 음식의 신이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면 당신은 노래의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줘서 그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의 이름을 붙여줘요. 설교를 잘하면 설교의 신이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저들이 모르는 건 누구냐? 그럼 모른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서 끝에 가서 그분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아주 그 자기의 그 실력, 지적인 그 실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말을 잘 철학적으로 논증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논증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대의 많은 지식이 당신을 미치게 했도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미친놈으로 이렇게 해버려요. 너 미쳤구나. 너무 많은 공부를 해서 너 미쳤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실패하고 어디냐면 그 아테네에서부터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앞으로 전도할 때는 절대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따라합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너희를 전도하지 않겠다. 오직 뭐만 하느냐?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시작했을 때 이 중앙시장 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웠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3년, 34년째 돼가지만 33년이 지난 이 뒤에도 교회가 많은 교회가 이쪽 지역에서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졌어요. 안 돼요. 힘든 거예요. 이 신당동이 보통 터가 센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와서 됐느냐? 처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치유되고 각종 질환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된 거지 그냥 이것이 뭐 내가 말을 잘해서 뭐 설득력 있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할 때 이게 편안하게 내가 됐다. 예루살렘에서 저 이렇게 멀리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편안하게, 편만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에 나타남고 성령의 능력이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계속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마을교회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저는 항상 어디 가도 얘기하는 게 금요일 심야 기도가 우리 교회 에너지예요. 거기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 에너지가 와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전에 스폴전 목사님도 당신이 이렇게 큰 교회를 했는데 큰 교회 한 힘이 뭡니까? 그 비유가 뭡니까? 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들을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 지하로 내려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몇백 명씩 있는 거예요. 그때 스폴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여기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발전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다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중고 청년 아이들한테 목자들에게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이렇게 보내요. 보내면서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목은 식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떤 사역도 일어나지 않아요. 앞으로 저는 중고 청년들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큰 사역을 하는 그런 비전 있고 꿈 있는 자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들에게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저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 갖고 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바울도 열정이 뭐냐? 성령 받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전도단에서 전도를 그렇게 세계적으로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이분들이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역사냐면 그 전도를 하고 막 하러 가는데 한 지역을 가야 되는데 경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경비가 다 떨어졌는데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배싹도 없고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있는데 저들이 다 아침에 해변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러 저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경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선교하러 들어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삭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해변가를 거니는데 어떤 희한한 역사냐면 바다에서 갑자기 물고기들이 막 튀어서 해변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가로 해변가로. 해변가로 막 튀어나와서 그 물고기를 다 갖다가 주워서 갖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씁니다.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죠. 우리 동영상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안 보여주는데 어느 그 호수를 지나가면 배를 몰고 가는데 물고기들 점핑을 해가지고 배 위로 물고기가 다 들어와요. 금을 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는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글 안에 들어갑니다. 그 선교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러다가 사역을 하다가 다리를 잃어버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리를 잃어버려서 이 인조 다리를 했는데 신발이 다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선교하러 갔던 이 예수전도단이 갔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구두를 사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두를 한 켤레를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선교사가 뭐란 거니 나는 이게 인조다리기 때문에 특수 제작을 해야 된다. 글쎄 그건 아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선교사님 구두 사드리랍니다. 야 이거는 특수 제작한 거라 이건 안 된다. 아니 글쎄 우리 주님이 사드리랍니다. 갑시다.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맞는 구두를 사서 신겼어요. 신겼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선교사님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암에 돼요? 이게 인조다리예요. 인조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는 그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그 지금 책자로 예수 전도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책자들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기를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마을 교회가 힘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받게 되고 그것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열정이 있지만 얼마나 대단한 열정에 살았냐면 질서 있는 열정이었다. 자기가 전도하러 다니는데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척자의 자세는 남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가 불신자를 자꾸 전도해서 세례교인이 많아야 됩니다. 다른 교인을 자꾸 뺏어오고 이제 목회자의 윤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른 교회 목사가 신방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목회 윤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지난주에 우리 대전에서 그 월요일 날 제가 카리스 집회를 하는데 대전에서 한 분이 왔더라고요. 근데 왜 왔냐고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이 심해서 자기가 기도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거기서 여기까지 오냐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오지 그랬더니 기도받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한테는 기도받아도 밋밋하대.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목사가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능력이 더 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성경에 보아라.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지.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날라리냐. 그렇지만 한나가 그 밑에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받고 너에게 딸이 아들이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한나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사무엘을 낳더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신령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 왜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가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로 다니는데 뭐라고 해서 남이 복음 전해놓은 데 남이 사역하고 있는 데는 손 안 대겠다. 오직 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서도 기득권 싸움하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몇 년을 안 나와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탁 전도해갖고 다시 나오게 했더니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교인인데 왜 글로 가냐고 싸워갖고 안 나온대.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1년이고 2년이고 안 나온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나오게 하면 나오게 한 분의 마을로 가야 돼. 그렇게 해야지 그 전에 우리 마을이었으니까 우리 마을로 왜 그 전에나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기득권 갖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또 교회에다 가보면 정말 교회가 재밌는 게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조금 직분을 받잖아. 조금 좀 큰 직분을 받잖아. 교회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섬기는 사역이니까. 그러면 또 그걸 샘이나 가지고 샘표관장 사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또 헐뜯고 모략하고 말이야. 나 그 밑에 안 있어. 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해도 아멘 아멘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참 매력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전도사 가서 설교를 해도 우리 교회의 특징이 아멘을 잘해요. 왜? 설교가 은혜돼서 잘하는 게 아니라 응원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서 막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들이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참 잘하더라고, 우리 교회 출신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 교인들이 용기를 준 거예요. 내가 어느 때 이렇게 설교를 밑에서 들어보면 자꾸 틀리게 돼요. 그 지난번에도 목회자들 가운데 설교 내용 딴 얘기 하다가 나한테 쥐게 혼났는데 근데 그렇게 딱 보면 말씀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아멘해. 우리 교인들은 틀린 줄 알면서도 아멘해 그냥. 왜 그러냐? 그분에게 용기를 주려고. 제가 우리 교인들 믿음을 보면 우리 교인 뭐 제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아니 어떻게 그걸 아멘을. 아유 목사님 뭐 틀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뭐 그래. 아 대단해 대단해.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질서를 파괴하기가 쉬워요.
제가 은사자들이 있어요. 교인들의 은사자들이 있고 막 능력 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하다 보면 열정이 지나쳐서 상처를 주고 자기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사역을 안 맡겨요. 그 안 맡겨도 가서 하지 말래도 하는 분이 있어. 절대 그건 유익 때문에 되질 않아. 그거는. 그 유익이 되게 해야 되거든. 항상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 건 벌써 이게 거짓령이에요. 거짓령.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열정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서 교회는 뭐냐? 따라 전도의 열정 공동체. 여기 바울 좀 보세요.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다. 이 지방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이 서바나는 그 당시에 정말 그 땅끝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이 서바나는 지금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바울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던 그 사람을 전도로 내 가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의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그가 꿈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뭐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 바울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했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요, 내가 계획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서 그 뜻을 이루더라고요.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못 가. 그쪽으로 못 가. 그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내 길은 이거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뭐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복음 전하는 건 다 같은 것인데 왜 허락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여러분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하면요.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다. 23절에. 여기서 일할 것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편안하지 않아요. 뭔가 또 도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내가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된 것 같은데 열매를 누가 맺게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맡게 해요. 시드니에서 한 이제 군인으로 있다가 막 타락하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그 미스터 제너라고 하는 분이 그 사역을 전도 사역을 하는데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40여 년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40년이 지나서 늙어서 이제 세상을 뜰 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는 늘 이런 마음을 품어요. 내 이 전도한 열정이 헛것이었는가.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나오길 시작하는데 3년 만에 40여 년 전도했는데 3년 동안 확인된 숫자만 그분이 전도한 시드니라고 하는 곳에서 그 조지아 길이라고 하는 데서 전도를 열심히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로다가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안 걸리고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전도 됐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자그마치 확인된 숫자만 14만 6천 명입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thre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four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three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 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면 그분들이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반석교회 이세영 목사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새벽부터 나와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가 8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로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3년이 지난 동안에 지금은 약 4,5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이 됐어요.
전라도 지역에서 감리교회가 부흥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에 아파트에서 차를 출근하려고 할 때 캔커피 따뜻하게 해서 주면서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는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전도가 됩니다. 그는 부안에서 목회할 때도 그 몇십 명 안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500여 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커지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난이, 장로님들의 고난이 떨어졌다고, 목사님만 좋아한다고 장로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 장로님들 얘기하라고. 그리고서 이분하고 그 전라도 교회 반석교회하고 목사님하고 바꿨어요. 바꿨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광주 반석교회는 4, 5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고, 그리고 부안에 있는 부안감리교회는 5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이 8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얼마나 기적을 이루었냐면 80명을 남겨놨어요. 다 떨어져서 다 떨어졌어. 이게 사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성령의 도우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예수마을 교회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부예배가 자리가 좁아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돼요. 다 구원을 잊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맺어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꼭 물어봐서 꼭 예수 믿으십시오. 그 당시에는 응답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예수 앞에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섬김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에 가느냐? 거기 성경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있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해서 구제연금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주러 가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섬기는 일에도 열정이 있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에 앞장서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앉아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다같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섬기는데 바울이 억지로 온 게 아니에요.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뭐해서?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저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 내가 물질 있을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김은 기쁨으로,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섬기러 가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바나를 너희에게 먼저 들려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에 이 구제를 해주고 난 뒤에 반드시 로마에 거쳐서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 이유가 뭐죠?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아.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뭐냐면 신령한 은혜입니다.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그렇게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영적인 경험이 있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왜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 그러니까 신앙에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듣고 배우는 신앙생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 신앙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무시해도 안 되고 영적인 경험을 무시해도 안 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교회 가보면, 어느 교회 이렇게 가서 봐요. 가서 보면 이 교회가 은사적인 면으로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은
제가 그게 말씀으로 잘 얘기하고 균형 있게 설교를 해주고 와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약한 데 가서 영적으로 강하게 해버리면 교회가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이걸 이끌어준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 교인들이 막 성령의 영적인 경험을 하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 목사님 그냥 영적인 신령한 집회, 영적 은사 집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은사 집회하면 이거 컨트롤 해야 되는데 내가 예? 여기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아 괜찮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도 간청을 해서 은사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은사 집회하고 가르치면서 이걸 같이 해줬는데 그리고 끝났으면 된대. 이분이 교인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열심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딴 사람을 데려다가 희한한 은사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가지고 결국에 교인들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목사님도 그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말씀과 은사가 균형 있게 잘 가는 열정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는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체계 있게 성경 공부하니까 그 체계 있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영적인 경험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카이로스 집회에서 치유 집회도 많이 하지만 그 치유 집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는 말씀의 깊이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 냉랭하니까 성도들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신령한 은혜를 전하러 간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영적으로 여러분 살림살이를 잘하셨는지요?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다 못했으면 내년도에는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열정, 전도의 열정,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의 약한 자를 섬기는 열정, 영적으로도 섬기는 열정, 그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